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드리기로 하고 준비해온 종목들도 빠르게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자, 저희 두달 전부터 제가 주력주, 몰빵주 이렇게 말씀드렸던 종목이 바로 KBA 메탈이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4월 12일에 드렸고, 자, 이렇게 한번 지수가 5월 8, 9일에 빠졌을 때또 한번 매수하셔야 된다고 신호 한번 더 드렸습니다. 자, 5월 중순에 슈팅 한번 나와줬고, 제가 꼭 붙들고 계시라고 몇 번이나 말씀드렸습니다. 자, 6월에도 연속해서 매수가 남아있다고 제가 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었습니다. 자, 그래서 집중방 들어오셔서 받아보신 분들 분명히 계시고요. 자, 그리고 또 최근에 5월 29일 어떻게 됐죠? 자, 5월 29일에 상한가 찍었습니다. 자, J2K 바이오 종목이었는데, 자, 이 기업 화장품 원료 연구하고 제조하는 회사예요. 자, 근데 최근에 한중 FTA, 즉 자유무역협정 2단계 협정 재개로 자, 중국의 한류 제한령이 완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에 자, 화장품 사업 관련주들이 폭발적으로 상승했던 겁니다. 자, 요즘 같은 시장에 상한가 나오는 종목이 많이 있나요? 자, 원래 저희 방월 55,000원 유료 방이었습니다. 기수 6기 모집 중이고, 자, 5기는 모집이 끝났습니다. 자, 여기 옆에 제 번호로 1이라고 문자 한통 보내주시면, 자, 제가 무료로 6기 방에 입장 도와드리겠다고 말씀도 드렸습니다. 자, 저희 이렇게 앞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들 모두 자, 주력주 KBA 메탈, J2K 바이오 잡아서 수익 받고 집중 기수방 들어오셔서 이러한 종목들 받으셔서 수익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스탁스토리입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세계 최초로 꿈의 배터리라 불리는 자, 2차전지 신기술 전고체 배터리의 신소재인 황화리튬 개발과 양산에 성공한 이 주식에 대해서 말씀드릴 겁니다. 자, 전 세계 시장 규모 50조까지도 전망이 되고 있는데, 자, 이 블록버스터급 신소재를 바탕으로 세계 1위로 올라서고, 자, 무서운 주가 상승이 기대되는 이 주식. 자, 구체적으로 어떤 종목이고 또 어떤 모멘텀으로 얼마나 오른다는 건지, 자, 핵심만 쉽고 빠르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이 기업은, 자, 바로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입니다. 자,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자, 전고체 배터리 산업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자, 최근에 황화물계, 고체 전해질, 그리고 그 원재료인 황화리튬 생산에 주력을 하고 있어요. 자, 이 회사는 전고체 배터리용 핵심 소재 개발에 성공을 하면서 자, 국내외 경쟁사 대비해서 우위를 점하고 있는데요. 자, 일단은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은 자, 2020년부터 황화리튬 개발을 시작했고 R&D를 시작했고요. 자, 2023년에는 국내 최초로 자, 황화물계 고체 전해질의 상용화에 성공을 했습니다. 자, 또 국내 전고체 배터리 시장에서 이런 식으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다 보니까 뭐다? 자, 27년이 돼서 전고체 배터리 양산의 시대가 쫙 열리면, 자, 국내 전고체 산업 밸류체인에서 자, 굉장히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될 가능성이 자, 매우 높다라고 전망이 되고 있고, 자, 분석이 되고 있는 거예요. 자, 현재 울산에 있는 공장에서 자, 연간 생산 능력 40톤 규모의 황화리튬 파일럿 라인 이미 구축을 완료했고, 자, 최근에 또 기동이 아닌 가동을 하고 있다고 이미 고객사에 샘플 제공하면서 자, 성능 테스트하고 있다는 기사까지 있죠. 자, 또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의 황화리튬은요, 자, 고체 전해질의 핵심 원재료입니다. 자, 그렇죠. 자, 전고체 배터리의 안전성과 또 에너지 밀도를 향상시키는데 굉장히 중요한 기술적인 기반이 되고 있다라는 건데요. 자,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은 전고체 배터리의 원료부터 또 핵심 소재까지 자, 공급체인을 구축하는 데 있어서 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자, 실제로 에코프로비엠하고, 자, 에코프로비엠 다들 아시죠? 자, 2차전지 유명한 스타 종목인데, 자, 어쨌든 에코프로비엠하고 이미 2022년, 자, 황화리튬 개발에 대한 업무 협약, 그러니까 MOU, 자, MOU를 체결을 했고, 자, 그리고 고체 전해질 공급 체계 구축을 함께하고 있다라고 여러분들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때문에 이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의 황화리튬은요, 자, 이후에 에코프로비엠이 고체 전해질 양산 라인에 투입될 가능성 역시 지금 매우 높은 상황이라는 거죠. 자, 이거는 전고체 배터리의 상용화 시점이 오면 사실 이미 구축되어 있는 공급망에서 핵심적인 포지셔닝을
핵심적인 포지셔닝을 차지함으로써 향후에 배터리 산업 안내에서 전략적으로 시장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굉장히 유리한 입지를 점하게 됐다라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자, 그렇죠. 자, 그럼 우리 이스 스페셜티 케미컬이 가지고 있는 성장 모멘텀은 이렇게 충분한데, 자, 과연 향후에 주가 성장은 얼마나 가능할지, 자, 기술적 분석 관점에서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와 수급 관점에서도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입니다. 자, 이 종목 보면은 신규 상장을 23년 5월에 했을 거예요. 자, 그렇죠. 23년 5월 말에 했는데, 자, 그 당시가 저가가, 자, 16,600원이었거든요. 자, 그렇죠. 자, 근데 16,600원에 상장을 한 이후로 여러분들 보이세요? 봐요. 자, 어마무시하게 폭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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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등. 자, 근데 16,600원 상장한 이후로, 자, 주가가 9만 원대까지 여러분들 몇 배입니까? 자, 이 정도 하면은 한 5배 정도 되죠. 자, 5배 넘게까지 폭등했던 이력이 있고요. 자, 여러분들 또 과거에도 주가가 3만 원대까지 여기서, 자, 조정을 받은 이후에, 자, 3만 원대까지 받았죠. 자, 다음에 여기 얼마입니까? 자, 여기 얼마예요? 대략 한 7만 원 정도. 자, 7만 원 정도까지 한 2.5배 정도. 뭐, 한 2배에서 2.5배 사이가 한번 올랐다 하면 이렇게 오른다. 자, 5배, 2.5배. 자, 한번 올랐다면 약 3배. 어느 정도, 한 평균적으로 한 3.5배 정도 오르는 폭등이 나와주는 종목이, 자, 바로 이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이라는 겁니다. 자, 근데 또 여러분들, 또 이렇게 오랜 시간 조정을 받고, 자, 이 종목의 과거 바닥 구간을 지지했던 3만원 라인, 자, 3만원 라인대에서 또 이렇게 새롭게 바닥 라인 만들어주면서, 자, 쌍바닥이죠. 자, 쌍바닥 그거 주면서, 자, 여기서 새로운 지지대 만들어줬고요. 그러면서 지금 한번더 주가 폭등을 시작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종목 과거 고점에서 이어졌던 60추세 저항선. 자, 60추세 저항선 한번더 작용을 했었단 말이죠. 자, 이러면서도 이번에 뭐다, 여러분들. 자, 이번에서도, 자, 60추세 저항선까지는 쭉쭉 올라갈 가능성이 한번 높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 구간이요. 자, 물론 시간이야 걸리겠죠. 앞으로 한달 내지 두달 안에 여기 한 75,000원 선. 자, 이렇게 뚫고 올라가기까지는 뭐한 달에서 두달 정도 매우 높게 올라갈 거다. 자, 이렇게 보이지만 뭐단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들에게 조금 단기적인 시야에서, 자, 이 종목에 대한 대응 전략 말씀드릴 예정이니까, 자, 한번 보자면 이 종목들 여러분들, 자, 지금 한 차례 강력한 상승 랠리 이후에 3거래일 연속으로, 자, 흑산병에 조정을 받고, 그렇죠. 자, 3거래일 연속 조정 받다가, 자,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들? 잠깐 또 오르고 다시 또 오늘 조정을 받았어요, 여러분들. 자, 반전의 신호탄을 알렸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31성 저항선 딱 부딪히면서, 이게 제가 제일 좋아하는 뭐예요? 삼각 수렴 형태의 N자형 상승 파동이 나올 거다. 그리고 이거는 75,000원 선에서 끝날 거다. 자, 근데 이 N자형 상승 파동이 이렇게 급하냐 아니면 완만하냐, 자, 이 차이로 여러분들 들어갈 것 같아요. 자, 지금 보시면은 여러분들 수급적인 면에서도 보시면, 자, 기관이 몇 거래일이죠? 자,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자, 9거래일 연속 미친 듯이 매집을 하고 있어요. 자, 엄청나게 좋은 현상이죠. 자, 이렇게 이 수급적인 면에서도 여러분들 전혀 꿀릴 게 없는,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엄청난 종목이다라는 거 여러분들 말씀드려봤습니다. 자, 여러분들 5기 모집은 끝났기 때문에 지금 재번으로 1이라고 문자 한통 보내주시면, 자, 6기에 제가 무료로 입장시켜 드릴 테니, 자, 들어오셔서 여러분들 계좌는 더 이상 파란색이 아닌 빨간불로 전환할 수 있는 기회를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는 이제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회원분들에게 좋은 종목 하나하나 찾아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만큼 수익도 따라와주고 있기 때문에 저희 가족방에 꼭 들어오셔서 좋은 종목, 수익 날수 있는 종목으로 대응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